그래도 개업하는데 화분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모가 보냈다. 네, 그렇지. 야, 어떻게 준비 다 됐냐? 예. 근데 이모부 잘 안 팔리면 어떡해요? 준비 다 해놨는데. 에이, 잘 되겠지 뭐. 큰일 얼른 받아. 어? 야, 그래 사장님이 얼른 받아라. 첫 주문인지 모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가 뭐냐? 감사합니다. 동키호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서예요. 알았어. 엄마 어떠셔? 주무셔. 언니, 이왕 시작했으면 좀 잘해봐라. 이따 들러볼게. 열심히 해. 끊어. 여보세요? 경서 전화야? 뭐래? 전화 받으면 감사합니다. 동키호테입니다. 그러래요. 그 말은 맞다, 영서야. 감사합니다. 동키호테입니다. 여보세요? 불고기 피자 하나만 갖다 주세요. 큰 걸로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주문이야? 불고기 피자 큰 거. 저, 근데 어디로 갖다 드려요? 피아노 교실이에요. 초록 피아노 교실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인자, 불고기 피자 큰 거다. 빨리 준비해. 저기, 초록 피아노 교실이래. 알았어. 큰일아, 가자는 내가 갈게. 나 어딘지 알아, 어디. 빨리 해, 인자야. 언니, 이거 해동할 적에 몇 분에 맞춘 됐지? 아이, 그 내가. 서둘러. 또 들어온다. 사장님, 이모부 좀 받으세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동키호테예요. 주문은 좀 있어요? 응. 금방 게시했어. 불고기 피자 주문 받았어. 좀 친절하게 하고 맛있게 좀 하라 그러세요. 알았어. 영서가 잘하고 있어. 저 개업했다고 그 동네 쪼물 애기들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당신이 맥주 몇 병 사갖고 보내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당신 시키는 대로 할게. 걱정 마. 끊어. 예. 개업했어요, 가게? 응? 했대. 미스진 가서 점심 먹고 와. 안 잡수시네요? 아휴,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밥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아. 엄마, 뭐 생각해? 경서야. 아빠가 왜 이렇게 안 오시니? 정말 너무 안 오신다. 엄마! 너 왜 이래? 아빠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 같이 울고불고 산에 가서 묻어버렸잖아. 왜 그래, 엄마? 어? 그래, 알았어. 응, 그래. 지금은 생각나.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집 나와서 영희 안 들어버릴 거예요. 알아서 해요. 영희야. 아이, 경서 왜 그러니? 또 헛소리 하시잖아요. 너무 신경질해서 못 살겠어요. 차차 나아질 거야. 그래도 처음보단 멀쩡하잖니. 엄마 보기 싫어서 나 병원에 오기도 싫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무책임하게 뭐야? 맨날 엄마 상상의 세계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살면 최고야? 언니한테 다 떠맡기고 뭐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 경서야 빨리 정신 좀 차려요. 맨날 이렇게 헛소리 말끔면 아빠 따라서 그만 가버리든지. 경서 너 못됐구나. 왜 남의 엄마들은 아빠 돌아가서 잘만 사는데 엄마는 그래? 어? 우리가 엄마 짐이 돼야지. 엄마 우리 짐이 되면 오라? 정말 신경질 나서 못 살겠어. 왜 이러니, 정우가? 나 왜 이러니? 왜는 아프니까 그렇지. 곧 나을 거야. 나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 운동하자. 아직 왼팔
뻣뻣하더라. 응? 딴 생각은 하지 말고 어서 빨리 나서 집에 가야지. 그 생각만 해. 응? 피자 갖고 왔는데요.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잠깐만. 돈까지 가셔야죠. 아, 예. 12,000원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 누구니? 피자집에 새로운 철가방인 거 본데? 되게 뜰뜰하다. 누가 철가방이냐? 우리 가게다. 경찰 왔어? 왜 그래? 내가 얼마 주고 사다 건 줄이나 알아? 왜 뜯어? 인자 언니, 그거 주소 들고 당장 집에 들어가. 왜? 여기가 떡집이냐? 수제비집이야? 얼른 들어가, 집에 일이나 해. 내가 어쨌다고 그래? 얘는 괜히 그래? 빨리 가라고. 언니 여기 섰으면 오던 손님도 돌아가니까. 그게 피자집에서 일하는 옷차림이냐? 어? 그래도 오늘 우리 피자 6판이나 팔았다? 인자 언니 아니면 12판 팔았을걸? 다 어울리는 자리가 있어. 알어? 경서야, 너 조품 소리야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오셨어요? 어, 경서 언니? 이모부, 이모부한테 그게 뭐예요? 단추 좀 똑바로 잠그세요. 어, 알았어. 야, 근데 가게가 왜 이렇게 시원해졌냐? 언니, 나 집에 간다. 인자야, 인자. 네. 너 그게 뭐니? 인자한테 왜 그래? 하루 종일 고생한 애한테. 언니들 그게 뭐야? 당장 옷 바꿔 입어. 장사를 하려는 거야. 언니 아빠 돌아가신 티 내려고 서는 거야.